건폐율이 16평밖에 못 줘. 아우, 내평 어떡할까? 밀어. 밀면 집이 늘어나는, 네덜란드 늘어나는 집이었습니다. 이현웅님을 만 덮밥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지 숫자가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웅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살고 싶은 딴더주택 네덜란드 갑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건축, 네덜란드 건축 좋아요. 건축 좋은데 집 이름이 갈라져. 집 이름이 갈라져. 아니 이거 왜 갈라지는 거야 도대체? 집 이름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니 뭔가 이렇게 선이 보이죠? 뭐가 있네. 뭐가 있네. 이게 여기 레일이 있네. 레일이 있네. 왜 있을까? 이게 늘어납니다. 이게 쫙 벌어집니다. 아니 왜 벌어지는 거야 도대체? 이유가 있으면 되는 거죠. 내 마음이야. 난 그걸 너무 하고 싶어. 얘는 안 갈라집니다. 얘는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 얘는 요 안에 기능들이 있겠죠. 요 안에 뭐 화장실이냐, 뭐 주방이냐 이런 배관이 있겠죠. 요것만 움직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의 100% 가는 거죠. 요게 4m인데 4m가 갑니다. 가면 뭐가 나오냐? 유리박스가 나옵니다. 유리박스가 나와. 유리박스가 나오고 그 유리박스도 심지어는 움직입니다. 이런 거요. 짠! 이렇게 해서. 아, 요거는 모형이에요, 모형. 실질적으로는 지어진 건 아니고, 얘가 이제 연습하다가, 다르죠. 위치가 다릅니다. 얘는 진짜, 호숫가에다 갖다 놓은 거고요. 얘는 이제 연습을 한 거야. 이거 좀 마당에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화장실 넣기 전에 사실 헷갈려 하지 마세요. 이게, 한쪽만 열린다고 봐. 한쪽만 열린다고 봐요. 근데, 이건 실험을 하기 때문에 양쪽을 연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열리는 거야. 이렇게 열려. 열리는데, 요게 유리박스야. 유리박스. 유리박스에 나무 프레임에 유리박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는 안 와. 오, 그러니까 자연을 즐기고 싶은 거죠. 와, 오늘 날씨가 장난이 아니야. 너무 좋아. 막 비도 와. 그런 것들을, 눈도 와. 이런 걸 느끼고 싶은 거죠. 그러면 지붕 있는 또 껍데기만 움직이는 거죠. 껍데기만 움직이는 거야. 당연히 춥고 더울 수 있죠. 춥고도 더우면 어떻게 된다? 이 껍데기를 덮는다. 그러면 단열이 되니까 다 좋아. 근데 심지어는 이것도 열린다. 왜? 여기 침대 놓습니다. 자는 거죠. 벌레와 자는 거야, 밤에. 그러니까 그런 컨셉인 거예요. 그런 컨셉으로 디자인이 심지어 여기 뭐가 개울이 흘러 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실험을 하는 걸 좋아하나 봐요. 심지어는 이런 거죠. 유리박스만 뺀다. 이건 그대로 있는데 늘어나는 집이야. 실내가 늘어나. 건폐율이 오바래. 알았습니다. 건폐율이 오바래고 요것만 밤에 침실이 없네? 침실이 어딨어? 그러면 좀만 기다려봐. 벽을 밀어. 이렇게 점점 밀어. 밀면 야, 침대 놨어. 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걸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여기 뚜껑도 나가지만 요 안에 유리 박스 상자가 안에 또 있잖아요. 요게 빠집니다. 빠지는 거죠. 빠지면 여기서 집이 너무 작잖아. 16평밖에 안 돼. 사실은 여기 16평밖에 안 되는데 이제 친구가 놀라서 아우 사람이 많이 왔네. 5명이 놀러 온 거야. 근데 아니 테이블이 너무 작잖아. 좀만 기다려. 밀어. 쭉쭉쭉쭉 미는 거죠. 그러면 4평이 공짜다. 공무원이 와서 아니 이거 건폐율이 오바다. 그러면 잠깐 기다려. 다시 밀어. 왜 그러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그냥 이런 겁니다. 밤에 이제 이거 하고 싶은 거죠. 심지어는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이게 더블인 거죠. 더블. 여기 구조조가 있는데 요 안에 유리 박스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요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만큼이 늘어나는 집이야. 어떻게 보면 갈라지는 집이 아니라 거꾸로 늘어난다. 늘어난다. 그냥 지붕 있는 테라스가 생기는 거죠. 쫙 생겨서 문 열고 여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방. 주방과 화장실. 여긴 변기. 뭐 요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이거는 안 움직이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 이건 연습한 거야. 연습. 아, 야, 죽인다.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요것만 봅니다. 요거. 실제로 지어진 거는 요거다. 왜? 여기는 화장실하고 주방 있잖아요. 못 움직여, 못 움직여. 그러니까 요것만. 심지어는 얘도 나가고 이 뚜껑도 나간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냥 야외가 되는 겁니다. 야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뚜껑이 두 개인 거죠. 유리박스가 있고, 유리박스 위에 온실 위에 또 마감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해서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밤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죠. 이 안에 트러스로 짠 거예요. 트러스, 나무 트러스로 짰어. 그래서 바퀴를 단 겁니다. 바퀴를 달고 얘도 움직이고 바깥에도 움직이는 거죠. 두 개가 있는 거죠. 얘는 요건 나무로 보이지만 앞뒤로는 유리죠. 유리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두 개가 왔다리 갔다리. 아니 또 있잖아. 또 있죠. 하나, 둘, 두 개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다니리 되진 않아. 틈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틈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 얘가 최대한 이제 단열을 한 건데 한계는 있습니다. 달라지는 집의 단점 뭐다? 추울 거다. 추울 거다. 더운 건 모르겠어. 더운 건 모르겠어. 근데 추울 겁니다. 이게 틈이 있죠. 이거 바람이 들어오죠. 바람이. 황소 바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가 두개 있는 거다. 외피 하나, 내피 하나.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고 싶은 거. 요거. 집이 작잖아. 집이 작잖아. 야, 밀어. 밀 거지. 야, 태블라. 와인 마시고. 와, 좋잖아요. 별도 보고 막. 얼마나 좋아. 벌레도 안 들어. 벌레가 안 들어오잖아. 유리박스 안에 숨어 있다. 숨어 있다. 늘어나는 집이죠. 어떻게 보면 갈라지는 집이 아니라 늘어난다. 몰래 늘린다. 우리는 심지어는 말뚝 있죠. 나무 기둥에 여기만 콘크리트죠. 여기만 콘크리트.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얘는 안 움직입니다. 얘는 안 움직여요. 아까 그 연습한 거고 얘가 유리박스도 오고 얘도 뚜껑도 온다. 근데 이걸 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놓을 수, 야외에다 놓을 수도 있는 거죠. 침대를 놓고 낮에는 이렇게 죽이죠. 비 오면 어떻게 한다? 유리박스만 덮는다. 유리박스 덮는데 어? 밤에는 어우 햇볕이 너무 강하네? 그러면 이 바깥에 이 쉐이드도 덮는다. 덮으면 되는 겁니다. 안에 이렇게 되는 거죠. 바깥에 이제 샤워실이 있습니다. 이거 호수잖아. 샤워 씻고 들어와! 씻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 샤워 시설이 있다. 요 박스는 못 움직이는 거죠. 설비 전기가 메인이 다 있으니까 이거 못 움직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죠. 여기도 틈이 있다. 틈이 있어. 레일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열 효과는 아니고 바람을 맞겠죠. 햇볕도 맞고. 이런 거죠. 이거 하고 싶은 거죠. 죽인다. 전망 봐요. 최대한 안 틀어지게 트러스 얇은 자. 그러니까 자재가 크면 클수록 틀어짐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얇은 거를 최대한 몇개 레이어를 붙인 겁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세 개를 붙인 거. 하나, 둘, 세. 작은 자재를 최대한 붙이면 안 틀어진다. 어떻게 보면 공황 목재인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트러스로 만들었다. 왜? 햇볕에서 틀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도 트러스 만들어서 유리를 낀 거. 아, 유리가 만나야 됩니다. 디자인에 목숨 걸었어. 죽이는 거죠. 문좀 열어줘. 그러면 벽을 움직여야 돼. 벽을 움직여. 문좀 열어줘. 그럼 벽을 움직여야 되는 거죠. 아, 내부는 이런 겁니다. 아우, 아늑하고 좋은 것 같아요. 다락방도 있어. 다락방도 있고 주방이 있고 아까 변기 있고 샤워는 어떻게 한다? 문 열고 나가서 뱃뱃. 아, 좀 재밌게 살면 어때요? 요 작은 집이잖아. 요게 아까 그거. 요 샤워하는데 요 샤워. 요 주방. 문 열고 나가서 샤워한다. 어? 문 열고 나가서 샤워하면 됩니다. 뭐 어때? 뭐 어때? 괜찮습니다. 오, 아늑하고 좋은데? 두 칸만 연 거죠. 두 칸만 좀 빌어 놓은 거죠. 뚜껑을. 해가 뜨니까 좋네. 그래서 벽난로 하나 있는 거죠. 벽난로. 여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벽이 자꾸 붙이는 것들이 붙이는 벽난로가 어떻게 보면 더 비싸고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싸게 그냥
연도 그냥 뭐 싸게 이렇게 할게. 모든 게 남은 거죠. 모든 게. 유리와 나무. 얘는 이 박스 안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한쪽만 움직인다. 얼마나 되니까. 그러니까 갈라지는 집이 아니라 늘어나는 집인 거죠. 저 호숫가루. 유리박스로 딱 해서. 그이 삼면이 호수인가요? 바다? 호수죠. 요거 하고 싶은 거죠. 요거, 요거. 여기서 봤을 때이 뷰가 죽음인 겁니다. 죽음인 거야. 아까 요걸 하고 싶은 거죠. 요거 하고 싶은 거죠. 바깥에 나면 테라스도 좋죠. 밤, 침대를 놓는다. 요거 하고 싶은 거죠. 목숨 겁니다. 아, 밤에. 아, 근데 요거, 아, 캐빈, 요런 거, 오두막집, 이런 느낌 너무 좋아요. 연이야. 열 필요가 있을까? 나무도 이쁜데? 어유, 다 나무. 의자도 이쁘네. 어디 거야? 오늘 네덜란드 갈라지는 집이었습니다. 갈라지는 집이 아니라 늘어나네. 늘어나는 집이었죠. 그래서 디자인 1.6. 편리성은 모르겠습니다. 편리성. 뭐 은퇴 후 살고 싶은 세컨 하우스 정도? 그래서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집. 이런 집. 가성비는 뭐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에너지율도 떨어지는데 어쨌든 늘어난다. 밤에 늘어나죠. 건폐율이 16밖에 못 줘. 아우, 내평 어떡할까? 밀어. 밀면 집이 늘어나는 네덜란드 늘어나는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